안녕하세요, 쏠입니다. 탱고 독학 레벨 2단계에서는 남자, 여자 따로 꼭 연습해야 할 탱고의 테크닉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남자, 여자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연습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히로라는 스텝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히로는 탱고의 스텝 중에 유일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스텝입니다. 보통은 남자가 안에서 삐봇을 하는 동안 여자는 남자의 주변을 돌면서 이 스텝을 하는데요. 5초 아들란테와 5초 아트라스를 하고 그 사이에 사이드 스텝을 하는 스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히로 스텝을 연습해 봅시다. 오늘 여기가 연습하기 참 좋은데요. 밑에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발도 싸죠. 사각형의 한 포인트에 서 주시고 먼저 오른발의 중심을 옮긴 후에 오른쪽으로, 오른손에 있는 쪽으로 돌 거예요. 첫 번째 5초 아들란테 중심 옮기고 삐봇해서 사이드. 다시 삐봇해서 5초 아트라스. 그 다음 사이드로 오면 처음 시작한 점으로 오게 됩니다. 반대쪽 해볼까요? 왼쪽으로 가서 왼발 중심 옮기고 왼쪽으로 돌 거예요. 오른발이 앞으로 삐봇, 사이드, 5초 아트라스, 사이드. 자, 이렇게 좌우 방향으로 도는 스텝을 히로라고 합니다. 두 번씩만 반복해 볼게요. 먼저 오른쪽 포인트에 쓰시고 오른발로 중심을 옮겨요. 5초 아들란테, 사이드, 5초 아트라스, 사이드. 다시 왼쪽으로 중심을 옮겨요. 5초 아들란테, 사이드, 5초 아트라스, 사이드. 한번 더. 오른쪽, 아들란테 삐봇, 사이드 삐봇, 아트라스, 사이드. 왼쪽, 아들란테 삐봇, 사이드 삐봇, 아트라스, 사이드. 제가 지금 함께 연습을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무릎을 많이 굽혔어요. 히로를 하실 때 필요한 테크닉이 바로 이 무릎을 많이 굽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앞으로 기울지 않아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로 연습을 조금 더 원형으로 할 건데요. 자, 제가 사각형에 서 있지만 이 사각형에 가상의 원을 그릴 거예요.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다섯 스텝으로 이 점에 돌아올 거예요. 5초 아들란테로 시작해서 사이드, 아트라스, 사이드, 아들란테로 다시 이 점에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두 번만 연습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아들란테, 사이드, 아트라스, 사이드, 아들란테. 네, 이번에 조금 이어서 해볼게요. 반대 방향. 아들란테, 사이드, 아트라스, 사이드, 아들란테. 한번 더. 아들란테, 사이드, 아트라스, 드, 아들란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히로 연습은, 삐봇 연습과 히로 연습은 바닥이 좋은 데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